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에 숨을 잃고 대량 파괴 피해를 겪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 역시 이 불의한 전쟁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측면에서 또 민생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외교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합니다.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 돌아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좀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건 우리 대변인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. 지금 어제 대표님 그 수해 현장 가셔서 특별수행 지역 상충하는 대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제안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일단 국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피해가 장기화될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최고위에서 인재라고 좀 여러 지적하셨는데 정부 책임은 어떤 식으로 좀 물으실 계획이세요? 그건 뭐 일단은 수재 피해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원인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